Golden poison frog. Its skin is lethally toxic and can cause full body paralysis. Can you say severe neurotoxicity? Bye, Dudley Frog. Have a nice day. 자, 두 번째 시간이죠.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Bye, Dudley Frog. Toxicity. 이때쯤에 개구리가 뛰어오르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전체 키가 이거였나? 오케이. 이렇게 키를 줄 때는 항상 피커에 추가를 해야 나중에 타이밍 조정하거나 할 때 좋습니다. 모자도 키를 줄 거니까. 이렇게 하고, 모자에 붙일게요. 제 마야에서만 이런 것 같은데, 키를 넣으면 페런츠가 안 걸리네. 돼야 되는데. 여기다 갈까? 이렇게 하고 모자 딱 올라오니까 이제 약간 어? 하면서 약간 앞으로 보는 느낌 있잖아. 약간 어라? 루빙월드 눈만 눈 라인을 보는 방향에 이렇게 좀 맞춰주면은 안 씹히겠죠.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다 주고. 이게 눈꺼풀이랑 눈썹만 컨트롤 만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그 사이에 있는 이 눈 라인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만져주셔야 됩니다. 이때 입꼬리가 조금 슥 긴장한 느낌으로 살짝 내려가지고 약간 이게 뭐지? 하는 느낌이죠.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일찍 이건 뭐지? 타이밍이 안 맞니? 개구리가 조금 더 일찍 올라와야 지금 타이밍이 생길 것 같아요. 타이밍이 없으니까 타이밍을 만들어주고 이때쯤 잡고 잡으려면 손을 IK로 바꿔서 붙여야겠죠? 이렇게 이 스텝 커브로 작업을 하게 되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 IKFK 스위치에 대해서 지금 블로킹 단계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중간 이음새를 우리가 조정 안 해도, 그러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정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꼭 블로킹은 스텝 커브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뭐 숙련되신 분들이나 자기 스타일대로 알아서 하면 되겠죠. 노래를 좀 바꿔야겠네. 말이 나와. 지금 프리 유튜브 프리 라이센스 뮤직 틀어놓은 거라서 랜덤하게 지금 그냥 나올 거예요. 입꼬리 초기 한번 해주고 약간 긴장한 느낌 들게 살짝. 그리고 눈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약간 어딨지 약간 눈치 보는 느낌? 여기쯤 해서 일단 손을 모자에 한번 붙여볼게요. 잠깐만, 이번에도 밸런스 안 되는 거잖아. 아, 이거 어떡하지? 자, 지금 해결했습니다. 방금 페어런츠 안 걸리는 문제 해결했는데, 프리프런스 프리프 폴더 들어가가지고 유저 프리프 이거 지우시면은 되네요. 초기화가 되네요. 그래서 지금 페어런츠도 걸리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제 다시 손에 걸어볼게요. 자, 아까 전에 여기 손목에 키 있어서 안 페어런츠가 안 된다 그랬죠? 지금 다시 해볼게요. 짠. 자, 이렇게 한 블렌드 페어런츠가 뜨면서 페어런츠가 돼야 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잘 됐어요. 이제 이때 모자 움직이면 손 이제 따라다니고, 좀 전에는 안 됐어요. 이게 버그래요. 이때쯤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모자가 자 내려놓으려면 일단 얘가 페런츠가 끊겨야 되겠죠? 자, 이것도 문제가 페런츠를 키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오브젝트 키가 없는 상태에서 페런츠가 먼저 걸리면 다시 키를 못 줘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키를 먼저 주고 얘 머리에다가 페런츠. 오케이. 그래서 블렌드 페런츠 이때 자,
여기까지 붙여놓고 여기서 이렇게 끌 겁니다. 그리고 오토키도 꺼져있네. 아 진짜 각가지 옵션이 다 꺼져있어. 그러면 이제 머리 움직여도 모자는 독립적이죠. 자, 슥. 쉽지 않겠네 이거. 뒤쪽을 잡아야겠네. 세팅하는 김에 지금 위치 그냥 다시 잡을게요. 키 없을 때, 키 처음 세팅했을 때 제대로 잡는 게 나중에 더 편하니까. 얘들을 좀 뒤쪽을 잡아야 나중에 내려놓을 때 위치가 맞을 것 같아서 지금 다시 위치 잡고. 페런치 걸고. 왜 이래? 손목이 안 걸렸네. 뭔가 다른 걸 제가 선택했나? 이거 잡고, 모자 잡고, 오케이, 모자 따라오죠? 자, 이렇게 내려놓을 텐데. 아이, 쉽지 않네. 모자가 너무 커. 이쪽 손 또 위치를 다시 낮추겠습니다. 이쪽 손 또 좀 내려놓을 때 편한 위치로. 사실 그 포즈를 먼저 잡고 그럴까? 이 포즈를 먼저 잡고 그러면은 저때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요렇게. 이렇게 내려놓으면 맞겠죠? 먼저 내려놓고 손 위치 잡고 이제 손목 돌아간 거 보이죠? 저거 서브키로 나중에 조정해 줘야 돼요. 또 그러면 처음에 잡는 위치로 이렇게. 전 일관성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와 여기야? 여긴 너무 먼데? 안쪽을 잡을까 차라리? 여기 안쪽. 세부적인 위치는 나중에 서브 컨트롤러로 잡으면 되니까 우선에 페어런치 해서 위치를 좀 봅시다. 오케이. 이때 자 서브 컨트롤러 또 이제 피커로 여기 피커로 추가해주고 여기도 피커로 추가해주고 전 이렇게 이제 추가할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해줘요. 전체 키를 아직 작업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적어도 3개 정도는 전체 키 찍어주고 짠! 서브키로 돌아가 있는 거를 조금 요렇게 이 포즈 잡아줄 때는 흐름을 좀 잘 생각해서 이쪽으로 돌아야 될지 반대로 돌아야 될지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느낌으로 앞으로 쓱 숙여 숙이고
어깨는 이거 어깨 아니지? 어깨는 내려주고. 어우 스트레치 너무 심한데? 너무 심하면 초기 한 번씩 해주세요. Take you there. Feet Rhea Chuni by Spectrum. Been thinking about you all night.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You're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Your dog head. Help you out. Feet Jonathan Robbins by Lionel Casio. I can help you out. I can help you out. 약간 겁먹은 느낌으로 거리. 아, 이 노래가 왜 이래? 약간 이게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로테이션 Y를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는데. 최대한 루트는 왔다 갔다를 조금 최소화시키려고 해요. 그 좀 미묘한 액팅을 할 때는. 왜냐면 루트를 만지게 되면은 전체가 다 돌아가기 때문에 카운트 키를 너무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 바뀌지 않는 구간에서는 루트 말고 힙이랑 상체를 따로 써서 포즈를 만들어줍니다. 하고 목을 좀 약간 약간 손 아예 밖으로 뺄까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컨택트 하는 샷은 뭘로 할까? 이걸로 할까? 그냥? 검지를 좀 써주, 그러니까 마지막 단 관절을 좀 만져주면은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관절 추가해주고 반대쪽도 하는 김에 추가하죠 뭐. 마찬가지로 피컷 추가해주고 계속 동일합니다. 피커 약간 이런거는 귀찮더라도 해주는게 좋고. 자, 요 손가락은 우리가 닿으면 이렇게 닿은 부분으로 이렇게 평평하게 눌리겠죠. 손가락이 이렇게 이렇게 눌리는 부분 보이시죠? 그런걸 표현해주냐 못해주냐가 이제 우리 디테일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되니까 이런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신경 잘 써주시면 좋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키포즈 작업할 때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뭔가 후루루룩 할 것 같지만은 여기서 시간을 좀 오래 쓰시는 게 좋아요. 우리요 뭐 두어 시간 정도는 쓰겠다. 10초짜리면 두어 시간을 쓴다라는 생각으로 좀 뭐랄까 스토리가 잘 전달되고 있는지 고민도 해가면서 포즈가 이게 맞는지 뭐 그런 것들 잘 생각해가지고 디벨롭 해주시면은 나중에 한 큐로 갈 수 있겠죠. 손가락은 요거는 조금 더 피고 잡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약간 높이 차이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죠. 좀 입체감. 좀 더 몸이 자, 트랜스는 반드시 루트로만 저는 합니다. 이렇게 하고 루트 너무 많이 오니까 몸이 저쪽으로 기우는 느낌 살리기가 요렇게 기울었으면 좋겠는데 이 손이 예? 넌 움직이면 안되지. 너가 움직여야지. 스텝이 풀려있지? 그리고 지금보단 조금 일찍 뭐지? 아, 편안하구나. 바이 에브리원. 약간 어색하게 웃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볼까? 하하 하는 느낌. 약간 아 이게 지금 아까 좀 전에 입술이 요랬잖아요. 이게 풋볼 쉐입이라고 하는데 타원형으로 이렇게 입술을 만들어 놓으면 보기 안 좋으니까 항상 한쪽이 직선이면 한쪽은 곡선 이런 느낌으로 좀 비대칭을 항상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약간 허허허 하고 이제 약간 얼떨떨하게 웃는 표정 간단하게라도 해놓을게요. 블로킹이니까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하고 하하 이런 느낌 있죠? 억지 웃음. 무서운데 억지 웃음. 근데 오른손은 블렌드 페어츠 끊어주고 끊으면 이제 이렇게 모자를 움직여도 안 따라오죠? 내려놨으니까 반대쪽 손도 블렌드 페어츠 끊죠 뭐.
반대손 또 블렌드 펜을 끊고 자 이제 왼손보다는 오른손으로 하는 게 개구리 쪽이 더 가까워서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긴 한데, 걔 지금 강아지 얼굴이랑 또 겹쳐가지고 저게 더 실루엣이 나을 것 같네. 지금 이거 서브로 위치 잡았는데 서브로 잡지 말고 서브 초기화 하고 키 잡을 수 있잖아. 그렇지. 어색하게 하하하하 하면서 얼어붙은 느낌 약간. 루트는 천천히 이쪽으로 돌면서 이때 표정 약간 끔찍해하는 표정. 큰일이다. 약간 눈썹도 약간 모아서 극도의 긴장, 약간 긴장한 느낌 하고 이럴 때 이제 눈 라인을 약간 눈썹이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모이면 눈 꺼풀 또 눈썹 따라 이렇게 약간 쉐입이 바뀌거든요. 그거를 뭘로 할까? 이걸로 할까? 이걸로 되니? 이런 것도 잡히네. 아니 단순히 저 눈꺼풀 위치만 옮겨줘도 되긴 돼요. 뭐가 덜 복잡할지 고민인 건데 둘 다 만져줘야 될 것 같아. 이거 두 개를 추가해볼까나? 이렇게 이쪽도 한 3개 정도 추가하죠. 4개 추가해야겠네. 이쪽에도 왜 이렇게 그래픽이 깨지냐. 오케이 4개. 아래 꺼풀은 조금 더 커지고
일단 두 개만 귀찮으니까. 초기 셋업이 좀 걸려요. 안쪽도 해야겠네. 이 정도. 이제 약간 우리가 쾅하다 그러잖아. 긴장해서 쾅하다 그러잖아요. 얘들도 같이 내려서 약간 쾅한 느낌 표정 하다가, 그리고 나머지 여기는 초기화 잘 안되네. 초기화 합시다. 했고 여기 눈 너무 안 이쁜데. 이 정도로 일단은 하고, 고개가 조금 더 갈려는 느낌. 그리고 표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입 같은 경우에는 이때부터 조금 턱을 좀, 그리고 표정을 지금 블로킹할 때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제 액팅 초이스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표정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액팅 초이스를 지금 제대로 셀링 할 수 있게 만든 거 맞나? 이걸 제가 스스로 확인하고 싶은 거죠. 되게 눈이 많이 들어갔네. 눈썹 좀 낮추고, 아 그렇게 낮추면 안 되고, 약간 긴장 집중 이게 뭐지? 상황 파악 안 된 느낌 있잖아. 그리고 눈 사이에 너무 씹히지 않게 만져주면 좋은데, 지금 뭐 살짝 내려주고 여기 살짝 올려주고. 이게 살살 내려놔야 되는데 너무 휙 내려놓는 거. 그냥 일부러 컨셉으로 그렇게 할까? 휙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강아지 끌어안으면서 뛰쳐나가겠죠. 이제 캐릭터가 놀래서 도망가면서 이제 강아지 끌어안고 같이 도망갈 거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이때 이제 루트를 저는 최대한 활용할 거예요. 루트로 몸 전체가
진행 방향이 이렇게 갈 거니까. 완전 껍질 말고. 이렇게. 자, 이때 힙은 더 돌아가고, 다리도 약간. 동선을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 이쪽 발로, 먼쪽 발이니까 이쪽 발로 밀어주고. 지금 배경들이 굉장히 거슬리니까 레이어에서 삐지? 삐지 삐지들 좀 추가해서 잠시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깔끔하죠? 그리고 발이 이제 멀리 딛고 빠져나갈 수 있게 루트도 좀 공간을 만들어주고 월드 모드로 컨트롤 시프트 하고 오른쪽 클릭하면 이렇게 오브젝트 모드 월드 모드 이게 바뀌어요. 오브젝트 월드. 오브젝트 모드는 오브젝트의 진짜 그 고유의 방향이고 월드는 절대축. 이렇게 월드에 정해진 어떤 컨트롤러든 월드 기준이면 다 똑같이 그 방향자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강아지를 끌어안고. 강아지 끌어안고 강아지를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아. 멀리 보면서 그냥 도망갈 곳 찾는 게 나을 것 같아. 겁나서 이제 멀리 도망가려는 느낌 하고 눈도 저기요 하고 손은 강아지를 끌어잡을 거니까 IK를 유지한 상태에서 얘는 초기화 해주고 얘를 이렇게 끌어잡고 컨택트 포즈인데 강아지가 포즈가 딱 안 붙죠? 그래도 일단 진행할게요. 나중에 맞추고 요렇게 맞추는 걸로 진행할게요. 강아지는 약간 킥 하면서 끌려가는 느낌 있죠? 주인이 갑자기 뛰니까 강아지도 놀랬어. 잉? 뭐 이런 느낌 있잖아. 목을 좀
요 한 포즈가 거의 뒷부분 결정짓기 때문에 역시 시간을 좀 쏟아서 잘 만들겠습니다. 너무 위를 볼 필요는 없지. 강아지를 좀 푹 끌어안는 느낌을 잡고 싶었는데 만들어보죠. 일단 화면에서 모자에 발이 가렸으니까 조금 자꾸 오바스럽지만은 발을 좀 높게 들게요. 좀 보이고 싶어. 아직 끌고 당기는 느낌이 들도록 할 거라서 이렇게 하고 목은 지금 너무 길어 보이니까 잡고 턱이 너무 많이 보이죠? 잡고 눈이 또 이제 눈이 이상한데 제 생각에 요걸 초기화 해주면 좀 나을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얘들은 당연히 0이겠지? 오케이. 초기화가 아니라 방향을 좀 이렇게 눈꺼풀 방향은 가급적이면 이 눈알이 있는 방향, 이렇게 눈꺼풀 얘가 이쪽에 가 있거나 뭐 너무 이쪽에 가 있으면 눈알하고 이렇게 눈알을 타고 가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급적이면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여기 있지 말고 이렇게 키울까? 하는 느낌으로. 뭔가 심각한 빨리 도망가야지 하면 엄청 긴장한 느낌. 눈썹을 좀 이렇게 놀랄 때는 이렇게 드는데 걱정스러운 거면 약간 낮으면서 이렇게 몰리겠죠. 그리고 이거 약간 웃는 느낌은 줘야 될 것 같아요. 개구리 쪽은 억지 웃음 있잖아. 하하하 과한 웃음. 약간 잇몸도 이렇게 슥 보이면 더 웃길 것 같아. 근데 반대쪽은 약간 겁에 질려서 약간 하는 느낌. 그리고 이때는 약간 더 이제 강아지를 급하게 당기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약간 헥 하고 목이 걸려서 당기는 쪽으로 끌려가도록 한번 표현해 볼게요. 화면 보지 말고 뒤쪽 보는 느낌. 사람 손은
아무래도 강아지한테 붙이는 게 작업할 때좀 편할 것 같아요. 약간 턱을 감싸듯이 이렇게 잡자. 이렇게 해주고, 손가락은 나중에 정리해줘야 되고. 손이 너무 대충한 느낌을 피하면서 또 화면이 너무 정면인 느낌도 피하면서 이렇게 할까? 어디가 좋을까? 이렇게 할까? 꼭 잡는 느낌, 좀 말아주는 느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디테일은 나중에 정리하고, 일단 이렇게 잡고 한번 더 진행해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손을 강아지 목에, 머리에 붙일 건데, 목에 붙일까? 목이 나으려나? 여기 컨트롤러도 좋을 것 같네요. 추가하고. 그러면 요 컨트롤러가 가운데니까 우리가 손을 이때부터 약간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미 블렌드 페어런츠 꺼놨기 때문에 페어런츠가 여러 개 추가된다고 해서 페어런츠가 켜지고 꺼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페어런츠가 두 개가 돼 있으면 그둘 사이에서 키를 껐다 켰다 해야지 블렌드 페어런츠 꺼버리면 키두 개가 다 꺼지거든요. 그래서 블렌드 페어런츠 껐다 켰다로 작업은 안될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 하나 더 추가된 거 봤죠? 근데 이때 블렌드 페어런츠를 1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이걸 작동시켜야 되니까. 근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손이 이상한 데가 있죠. 키가 안 들어가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키가 안 들어가니라고 했던 여기에 키를 넣고 왜안 넣어지지? 한번 가봅시다. 또왜 이러는지. 자, 여기 가시면은 여기 키를 넣고. 그래서 이게 좀 귀찮아요. 자, 요걸 끄면 아까 손 위치로 갔죠. 이게 넙스 커브가 얘거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강아지의 목을 선택하고, 소녀의 반대쪽 손 선택하고, 애플라이. 두 개가 생겼죠. 그리고 블렌드 페어런츠 켜주면은 두 개의 사이에 손이 페어런츠 된다는 거예요. 이걸 끄면 강아지 목에 갈 거고, 이걸 킨 상태에서 강아지 목에 걸린 걸 빼면 모자에 가 있죠. 일단, 그렇습니다. 페어런츠도 잡고, 키 주고, 넙스는 끄고. 결론적으로 지금 정리할 게좀 생겼는데, 여기 블렌드 페어런츠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고, 블렌드 페어런츠는 키가 딱 하나만 페어런츠가 부모가 있을 때, 쓸모가 있고요. 자, 여러분 혹시 예전 영상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싱크 타임라인 디스플레이를 켜시면 제가 누르는 곳에 만약에 로우 랭스에 제가 여기 키를 주고 여기 키를 주면 로우 랭스 아닌 곳은 싱크 타임라인 디스플레이가 켜져 있을 때
전체 다 키가 들어갔네. 원래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원래는 이 자리에 키가 얘들은 없었죠. 그럼 여기 키 안 들어간 거 보이죠? 근데 키 있는 애를 누르면 이렇게 키가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뭐 얘를 여기 키 주고 여기 키 주고 이렇게 단독으로 키가 있는 위치를 따로따로 표시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 싱크 타임라인 디스플레이 키면, 그리고 싱크 그래프 에디터 디스플레이를 켜시면 누르는 해당 채널값만 따로따로 보여줘요. 저걸 켜야 아시겠죠? 그래서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 아까 키 이상하게 넣은 것들은 다 지울게요. 여튼 싱크 둘 다 키시고, 그 다음에 손잡고 블렌드 넣는, 감자랑 키 넣지 말라고. 얘는 지금 키가 완전 난리가 나버렸네. 얘는 키가 왜 이렇게 많냐. 그래서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모자에 지금 손이 붙어 있어야 되죠. 그때 모자에 딱 일단은 0이어야지 원래. 여튼 블렌드 패런트 항상 킬 거예요 이제. 그래서 모자에 손이 붙어야 돼요 요 타이밍에. 아까 요걸 잡고 이거를 1로 만들어 주시고 개목은 0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셨죠? 내려놓고 자 요때 요때는 오른손이네 왼손이네. 자 지금 이 부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저도 지금 막 설명도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얘기 안 하니까. 그래서 잘 전달되길 바라는데 잘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아까 키를 좀 지운 게 이거 포즈를 좀 바꿔버렸네. 아 이거 무슨 키야. 왕권을 지우면 이렇게 돼. 작업하면서 설명까지 하려니까 이게 자꾸 헷갈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 여기서는 둘 다 0, 너도 0. 에? 아직 왼팔, 아직 왼팔에 강아지 목에 키가 안 들어간 상태이네요. 다시 강아지 목 잡고 사람의 오른손 잡고 어플라이. 하나 더 생겼죠? 이때 키 주고 됐죠? 그리고 이때는 오른손 얘도 0, 둘 다 0. 자, 이때는 커브에 1, 그리고 이쪽 커브도 여기서 1. 근데 여기도 키를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항상 키는 그냥 같이 묶어서 전체 키로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야 안 틀려요. 이때는 FK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죠. 이때까지 그래도 키 일단 주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일단 뭐 IK, FK 둘 다 0이었다고 붙여놓을까 그냥.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블렌드 페어런츠는 사실 의미가 없어졌어요. 항상 1. 그러면 루스
둘 다 0인데 왜 말을 안 들음? 블렌드 페런츠를 끄긴 꺼야 되네. 저는 그대로 살릴게요. 저 블렌드 페런츠를 꺼야 이 키가 작동을 해요. 그래서 이때는 또 블렌드 페런츠 켜야 되고 복잡하죠? 복잡하겠다. 정리하자면 여러분이 페어런츠 걸린 상태에서도 여기 컨트롤러에 키를 주고 싶으면 블렌드 페어런츠를 끄면 되고, 블렌드 페어런츠가 켜진 상태에서도 목 쪽으로 페어런츠를 줄 것이냐 모자 쪽으로 페어런츠를 줄 것이냐에 따라서 이 밑에 이제 페어런츠 컨스트레인에서 또 키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스트레인이 되게 복잡하긴 해요. 이렇게 특히 붙였다 뗐다는 컷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약간 멘붕 바로 와버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 부분 극복했으면 좋겠고, 일단 계속 진행할게요. 이게 강의는 아니니까 데모지. 데모는 강의지. 아무튼 이건 제 작업이니까 그냥 쭉 진행할게요. 여기서 컵 하고 이렇게 목을 땡기는 처음 지점? 몇 프레임 정도 할까? 26, 724. 724. 빠른 뛰기? 724. 16프레임을 한 사이클 정도로 하죠. 8프레임 정도 후에 반대쪽 다리 정도 하면은 될까 하나? 일단 하고 나중에 타이밍 조정하겠습니다. 루트를 먼저 보내고, 사실 그게 크게 의미는 없네. 그냥 빠져나가면 되니까. 지금 발은 뭐 발을 어떤 포즈로 지금 키를 잡아야 된다 뭐 이런 공식 같은 건 없어요. 자기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발꿈치가 닿을 타이밍에 하죠. 강아지도 사람하고 항상 같은 타이밍에 하세요.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프레임 한 전체 키 찍을 때마다 이게 종이 한 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2D 애니메이션에. 그리고 눈은 약간 아 이런 느낌이죠. 아 강아지 손이 이렇게 끌려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강아지 몸이 이렇게 정면일 필요는 없죠. 이렇게 좀 조금 이렇게 회전값이 이렇게 들어가주면 더 입체적이겠죠? 그리고 거긴 아 이렇게 끌려가죠. 그리고 요 컨트롤러가 있었지. 이렇게 펴고 접는 이거 중요한 컨트롤러죠. 네, 추가해 주겠습니다. 아래도 있을 거야.
무게감을 위해서 개가 이렇게 좀 드래깅 되는 걸 표현하고 싶고, 그래서 지금 자세를 좀 정리하고 있는데, 좀 덜 가야겠네. 가끔씩 이렇게 스플라인이 자꾸 적용이 돼요. 스텝인데. 여기쯤에서 완전 빠져나가면 되겠죠. 강아지도 완전히 빠져나가주면 일단 어느정도 스토리는 어느정도 표현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빠져나갈 때도 약간 이렇게 모서리에 뭔가 여지를 남겨놓는 게 더 좋겠죠? 여지를 남겨서 더 리더블하게 읽어줘요. 저렇게 해야 강아지 꼬리도 약간 낑 반대로 슝. 뒷발도 왓 뒷발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또 출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끊고 일단 가겠습니다.